절에서 스님이 키우시는 개들이에요. 아유, 이것 좀 봐요. 이쁘죠? 아유, 어린 양만 아주. 어린 양만들은. 아유, 아유, 귀여워. 귀여워. 아유, 이 개들 좀 봐요. 저, 절에서 이렇게 키우는 개인데. 야, 귀여워, 귀여워. 어쩌면 이렇게. 이 보살님 중도, 이 해탈. 얘는 깨달았어요. 중도, 얘는 중도. 해탈. 해탈했구나, 쟤는. 네, 해탈, 해탈했고. 아이고. 중도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잖아요. 예, 네, 옳고 그름이. 스님이 엄청 이뻐하시네. 네. 중도의 발. 발. 근데 해탈이 발. 발이요. 중도 발. 해탈이 발. 아, 해탈이하고 중도래요. 아, 이름도 멋지네요. 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야, 유튜브로 이렇게 찍히게. 아이고, 근데 키가 너무 커서 다리 밖으로. 뽀뽀해. 뽀뽀해. 아이고, 아이고. 차려주세요. 빨리 시간 없어서. 빨리 먹고 갈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포즈도 무하게 잘 치시네. 많이 해봤나 봐, 얘네들. 아유, 예뻐요. 이 개들 좀 봐요. 잠자네. 아유, 귀여워. 얘는 맨날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 봤는데 그게 그 자리 없는데 좀 깔아주세요. 절이 왔는데. 그 나중에 지금 모레는 이 완도 신문사가 이게 그쪽을 좀 옮기는 구, 저기 문화재 문화재라는 말 듣고 들어왔던데. 문이 문이. 담벼락 문이. 이 스님이 우리를 서울 사람으로 보내요. 뭐 서울에 집이 있고 또 여기 기촌에서 10년이지만 거의 서울 서울에서 산 세월이 한 40년이 넘으니까 또 서울에 또 집이 그대로 있고. 아, 정말 여기는 후회 안 할, 한번 오면 후회 안 할 그런 풍경이에요. 로즈마리. 예, 규모가 크다기보다 다 오밀조밀 너무 아름다워요. 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꽃도 또 이쁘게 잘 키웠어요, 꽃도.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요. 로즈마리인가? 로즈마리. 아, 이게 마루도. 옛날씩. 옛날씩. 아, 정말. 탑에도 그 지금 이제 4월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인부들이, 반장한다. 인부들이 이제 뭐 잔디도 깔고 모래도 새로 깔아서 잔디를 심나 봐요. 아, 정말. 그 개가 우리 집 개처럼 사납지 않고 아주 골을 치면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뭐 우리 스님이 차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개가 자는 데인가 봐요. 여기. 스님 방 좀 봐요. 여기. 구도자의 방이 어떤가? 이렇게. 아, 그림도. 탱화하지. 우리 스님이 이렇게 독서도 좋아하시는구나. 책을 많이 찍지 마세요. 제가 책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책을 많이 놓고 보시는데요? 아니요. 그리고 저 스님의 이 찻잔 장식도 되게 좋아하고 멋있어요. 저 글씨체도 저거 해서인가요? 글씨체가. 전서지. 전서. 예. 전서. 아유. 저기 다기 세트도 너무 특별해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다기 세트하고 좀 다르네요. 우리 그 스님께서 차를 주신다 그래서 문 좀 닫으시죠. 양쪽에도. 아이고. 예, 그 이쪽도요. 스님 뭐 얼굴이 좀 나와도 되겠어요? 얼굴이요? 네. 왜 조금 나와도 되죠? 네, 우리 스님이 이 차를 완도 신음사 이렇게 주지 스님. 주지 스님이신가 봐요. 그리고 또 친절 하시게 또 차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또 염치불구하고 와서 차를 아유, 이게 예술이네, 예술. 차를 이렇게 하는 모든 식기도 우아하고. 우리 닭이는요, 우리 한국인들이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발달됐는데,
임진왜란 때 우리 한국 도예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일본 도예 문화를 발전시켰잖아요. 우리 한국의 도자기가 세계적이에요. 잘라서 네.